유난히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 뭐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어제 잠을 좀잘못 잤거든요. 날도 추워지고 방해받지 않고 잠을 좀잘잘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지난 시간에도 잠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드렸는데요. 숙면을 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는 환경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이라고 하는 건 양보다는 질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숙면을 방해받지 않도록 할수 있는 첫 번째가 바로 숙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두울수록 잘 나오기 때문에 방 안을 깜깜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암막커튼 같은 걸 쳐야 된다.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어두울수록 잘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낮에 햇볕을 충분히 받아야만이 어두웠을 때 멜라토닌 호르몬이 잘 분비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둡게 해도 뭐 주변 물건들이 다 보일 정도로 빛이 많기 때문에 빛 공해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숙면을 취하실 때는 빛 공해로부터 완전히 분리될 수 있도록 환경을 바꾸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하실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체온입니다. 우리가 잠들기 직전에는요, 체온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잠들기 직전에는 따뜻한 것들을 좋아하게 되죠. 그래서 이불을 딱 덮어주면, 따뜻하고 좋아, 이렇게 하고, 엄마 품에 딱 안기면 그 따뜻한 체온으로 인해서 잠이 쉽게 드는 것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숙면에 들어가고 나서는 그때부터 체온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아이들 잠자기 전에 이불 덮어주면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잠이 들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다가 이불을 차는 일이 벌어지죠. 숙면에 들어가게 되면 체온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또 숙면에 들어가서 더워가지고 이불을 찼는데 한 3, 4시쯤 지나면 기온이 떨어짐으로 인해가지고 체온도 같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새벽에는 어때요? 이제는 또 추워서 잠이 깨는 거예요. 숙면에 들어갔을 때는 더워서 잠이 깨는 거고 또 새벽이 되면은 추워서 잠이 깨가지고 이불을 찾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숙면을 방해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이 영상을 침대를 제조하는 업체 쪽에서 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꼭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온에 따라서 침대의 온도가 변화될 수 있다면 숙면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도 체온의 변화가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 체온을 조절해서 숙면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침대에 변화를 줘야 된다는 아이디어는 별로 없으실 겁니다. 다음 세 번째는 외부 환경의 온도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약 18도씨에서 20도씨 좀 넘는 온도를 유지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극히 이론적인 이야기예요. 계절에 따라 또는 사람의 체온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예를 하나 또 들어볼게요. 18도씨에서 20도씨 정도 되는 기온을 유지하라고 했는데 자, 여름철에 에어컨을 18도에 맞춰놓고 주무시면 숙면을 취할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추워서 잠이 금방 깨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18도에 맞추라고 나와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한겨울에 해당되는 온도가 18도인 거고요. 여름에는 18도가 해당되지 않는 온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약 22도에서 24도 정도를 유지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계절에 따라 사람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불의 종류를 바꿈으로 인해서 그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하시라는 것입니다. 온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당연하게 이제 습도 이야기가 나와야겠죠. 습도도 이론상으로는 약 50에서 60%를 유지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지극히 이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실내 습도가 50%가 넘어가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약간 습하고 이렇게 눅눅한 느낌이 듭니다. 이러한 습도는 한겨울에 아주 건조할 때의 기준을 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실제 습도는 그 정도 습도는 너무 눅눅하기 때문에 약40% 정도의 습도를 유지하는 것들을 권장해 드립니다. 집안에 습도계가 있으신 분들은 꼭올 겨울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0도였을 때의 그 느낌과 50%가 넘어서 60% 됐었을 때의 느낌을 비교해 보시면 금방 아실 것입니다. 아까 체온이 올라가게 되면 땀도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저절로 이불 안의 습도는 상대적으로 더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높은 습도를 유지하는 것들은 오히려 숙면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의외의 내용인데요. 적절한 피로감이 있어야 숙면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이런 것들은 아이들만 봐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낮에 열심히 뛰어노는 아이들은 어때요? 밤에
금방 숙면에 들어가고 잠을 잘 자는 아이가 됩니다. 그런데 낮에 낮잠 자고 활동도 잘 안 하고 그랬던 아이들은요, 밤 늦게까지 잠을 못 자는 것들은 당연한 일이겠죠. 그래서 낮에는 적절한 운동과 함께 적절한 노동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적절하게 피곤해져야만이 편안하게 숙면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근육이 너무 많이 뭉쳐 있어도 숙면을 방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너무 피곤하면 오히려 잠이 안 온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왜 그래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근육이 뭉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낮에 적절한 노동을 통해서 뭉쳐져 있던 근육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잠자기 직전에 편안하게 이완시켜주는 작용이 필요하죠. 영어로 relax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자, 그렇게 하기에 가장 쉽고도 좋은 방법은요,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는 것들을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환경상 또는 여건상 샤워를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되어질 때는요, 족욕을 하시는 것도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들기 직전에는 체온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몸을 따뜻하게 해줘야 숙면에 취하기에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뭉쳐있던 근육도 또 우리의 심리적인 부분들도 편안하게 이완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한다거나 아니면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시는 것들을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이 밖에 오히려 하시면 안 되는 일들도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예, 맞습니다. 낮잠을 너무 길게 자는 것들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너무 과식을 하는 것도 오히려 숙면을 방해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속이 부대껴서 눈이 떠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다음으로는 늦은 시간에 너무 과격한 운동을 해가지고 교감신경을 위로 올려놓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막 흥분된 상태로 만드는 거죠. 이것도 숙면을 방해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 않으시는 것들을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또 누구나 잘 알고 계시는 각성제의 가장 대표적인 카페인 섭취도 줄이시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과음입니다. 알코올로 인해서 뇌가 마취되는 현상, 마비되는 현상으로 인해서 잠이 드는 것이지 실제로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러한 행동들은 하지 않는 것들을 적극 권장해 드리고요. 앞에 말씀드린 것들은 적극적으로 하시면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깊은 잠을 주무시지 못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럴 때 제가 알려드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한 번쯤 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숙면은 모든 병을 치료하는 근원이 되고요. 또 면역력을 높여주는 역할도 하고요. 또 우리의 모든 부분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시죠? 자, 오늘 알려드렸던 내용도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